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TVN 문채원과 윤현민이 드라마 기룡선녀전에서 다이내믹한 두 번째 만남을 예고했다. 6일 오후 TVN 월화드라마 기룡선녀전, 극본 유경선, 연출 김윤철, 제작 JS픽처스, 측은 2회 방송에 앞서 선홍남, 문채원 분, 정희현, 문채원 분, 이 마주친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일 방송에서 선녀 선홍남과 그녀의 두 서방님 후보 정희현, 김금, 서지훈 분의 유쾌한 만남이 그려졌다. 세 남녀는 서방님 찾기에 서막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에 방송에서는 기룡산 자락에서 서울로 올라간 선녀 선홍남, 문채원, 고두신 분의 스펙터클한 캠퍼스 적응기를 공개, 자신의 선녀다방을 들렀던 정희현, 김금과 본격적으로 얽히고 설키며 알쏭달쏭 로맨스를 시작한다. 특히 두 사람 중 정희연에게 심상치 않은 촉을 느꼈던 선홍남은 거침없는 돌직구를 감행하며 본격적인 서방님 검증에 나선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그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고 있는 선홍남의 과감한 행동이 포착됐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애틋하게 쳐다보는 그녀와 달리 정희연은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어디로 전개될지 모르는 예측불허 만남이 기다려지고 있다. 또한 선홍남이 기대에 서린 눈빛과 함께 손에 가득히 쥔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어 과연 그 색색깔의 물건들이 무엇이며 이들의 인연의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기룡선녀전은 699년 동안 기룡산에서 나무꾼의 환생을 기다리며 바리스타가 된 선녀 선홍남이 정희현과 김금 등 두 남자를 우연히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